안녕하세요. 영어가 즐거워지는 시간 강유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드린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 차 고치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는 질문이었죠? How long does it take to fix my car? How long does it take to fix my ca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제주시에서 서귀포 가는데 택시로 1시간 정도 걸려요 라는 표현이었죠? It takes about 1 hour by taxi to get to 서귀포 from Jeju City 혹은 It takes about 1 hour to get to 서귀포 from Jeju City by taxi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표현은 총 두 가지, 그중 첫 번째 표현은요, 정중하게 부탁할 때 쓰이는 무엇 무엇 해주시겠어요? 두 번째 표현은 당신은 무엇 무엇만 하면 돼요 라는 표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오늘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it's amazing! Oh, excuse me,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Sure. This is autofocus, so all you have to do is point and press the button. Got it. Do you want it with Yongjam in the background? Yes, please. Then move to the left a little bit. Ah, good. Here we go, cheese! Do you want to check it? Yes, please. Oh, I like it. Thank you so much. 자, 오늘의 첫 번째 표현, 무엇 무엇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정중 표현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with this camera? Could you, 당신 해주시겠습니까?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Of me, 나의, with this camera, 이 사진기로.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with this camera?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사실 형식은 질문 형식이지만 요청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ould you라는 표현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청, 부탁하고 싶은 내용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의 말고 우리, 영어로는 we 혹은 us, 이 표현에서는 us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우리 사진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다시 한번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나가는 행인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겠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Could you help me? 다시 한번 Could you help me?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하다, say였죠. Could you say that again? 다시 한번, could you say that again?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제 부탁 좀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탁 혹은 어떤 친절한 행동은 영어로 favor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들어주다, 친절한 행동을 하다는 do a favor 라고 표현하시는데요. 부탁 좀 들어주시겠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Could you do me a favor? 다시 한번 Could you do me a favo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could you 라는 표현을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with 라는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with는 사람과 함께 쓰일 때는 보통 함께 라고 해석이 되지만 with 다음에 도구가 나올 때는 무엇 무엇을 가지고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외국인 친구가 with this camera 라고 했을 때는 함께가 아니라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이 카메라로 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는 펜으로 그림을 그려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펜은 영어로도 펜이고요. 그림을 그리다라는 단어는 draw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 펜으로 그림 그려. I draw with pens. 다시 한번 I draw with pen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Could you please take a picture of me with this camera?' 자, 오늘의 두 번째 표현. 당신은 무엇 무엇 하기만 하면 돼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외국인 친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ll you have to do is point and press the button. 자,
길기 때문에 잘라서 보도록 할게요. 오, 모든 것, you, 당신은 have to do, 해야 한다. 오, 모든 것, you have to do. 어떤 모든 것이냐면 네가 해야 하는 모든 것. 다시 말해 all이라는 앞에 있는 단어를 you have to do라는 표현이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All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is 다 point, 찍을 곳을 겨냥하여 and press the button,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All you have to do is 다음에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표현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신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저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All you have to do is call me. All you have to do is call me. 좋아요. 자, 당신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은 클릭만 하면 돼요. 클릭, 영어로 click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All you have to do is click. 다시 한번. All you have to do is click.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기계를 하나 사러 갔는데요. 이 기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How can I use this machine? 이 기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죠. 플러그만 꽂으시면 돼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All you have to do is plug it in. 이 plug는 안으로 꽂는 거기 때문에 plug it 다음에 an, in이라는 단어를 넣으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플러그만 꽂으시면 돼요. All you have to do is plug it in. All you have to do is plug it in. 자, 그러면 이 기계 어떻게 끄나요? 플러그만 뽑으시면 돼요. 뽑다, 플러그를 뽑다는 플러그라는 단어 앞에 on이라는 단어만 넣으시면 돼요. All you have to do is unplug. 다시 한번, all you have to do is unplug i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All you have to do is point and press the button. 자, 오늘의 퀴즈. 다음 두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세요. 첫 번째 표현. 제 방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방으로 누구 좀 보내주시겠어요? 여기서 누구 좀 보내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바꿔보시고요. 두 번째,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은 없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봬요. Bye bye. See you next week.